안녕하세요. 경혜TV의 경혜입니다. 오늘의 집밥 요리는 묵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유튜브 하면서 친해진 채널 중에서 윤인의 집밥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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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업로드한 묵밥 영상에서 통포묵으로 묵밥을 만들면 어떨지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직접 만들어보자는 큰딸의 제안으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청포묵은 녹두콩을 이용한 음식으로 단백질이 풍부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는 영양과 포만감을 주는 최고의 음식이라고 합니다. 보통 묵밥은 도토리묵이나 메밀묵을 사용하는데 청포묵으로 묵밥을 만들면 어떨까요? 궁금하시죠? 재료 먼저 볼까요? 청포묵, 소금지, 마늘, 고추장, 파, 열무, 달걀, 오이, 당근, 고춧가루, 참기름, 참깨, 김, 소금 준비하시고 육수를 만들어 볼 건데요. 대파, 다시마, 멸치를 볶아준 다음 물을 넣고 물을 부어 끓여주세요. 잘 우려낸 육수에 간 마늘, 소금, 고춧가루, 치킨 스톡으로 간을 맞춥니다. 김치는 흐르는 물에 씻어 물기를 빼준 다음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 깨소금, 후춧가루, 참기름을 넣어 잘 버무려줍니다. 묵은 먹기 좋게 채 썰어줍니다. 밥을 담고 육수를 넣은 후 채 썰어준 먹을 넣어줍니다. 지단, 김, 깨소금 뿌려주면 더 맛나요. 청포묵으로 만든 묵밥 먹어볼게요. 궁금해, 궁금해. 궁금해. 무슨 맛일까? 맛있는데? 왜 안 먹지? 맛있어! 청포묵으로 국밥을 만들어 먹으니 너무 맛있는 한 끼였습니다. 밥하는 시간 빼고 10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완전 초간단. 윤희네 집밥 잘 봤죠? 지금까지 경혜TV의 경혜였습니다.